여러분 잘 쉬셨어요? 아,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진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실패는 안 지었고요. 아, 우리가 이제 235페이지를 보시면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해서 우리가 책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자 담보 책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자 담보 책임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업 주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 양가로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업 주체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래서 전환이 되기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 보수에 대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임차인도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인 대표회의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하자 청구는 사용자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글을 좀 보시고요. 담보 책임 기관에 기산일이 있습니다. 기산일은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하자라고 그러고 지금 하자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언제부터 하자인 거야? 내가 하자를 마르고 닳도록 해줘야 되느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도 기산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기산일을 잡아서 그때부터 하자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 하자가 있고 우리가 내력 구조별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기산일을 언제로부터 잡을 거냐 그랬더니 기산일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뭐 4, 5년 전이죠. 그러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이 사용 검사일로부터 우리가 기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용 검사일로부터 기산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사용 검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용 부분. 이것도 우리가 공유 부분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공용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돼요. 우리가 공유라고 하니까 내 거 소유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입주자는 어떻게 할 거냐? 입주자는 우리가 전용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 부분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로 할 거냐? 그랬더니 이거는 주택인도일이에요. 그래서 주택인도일이다. 이래 기산을 한다. 그럼 주택인도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도금을 내고 관리비 예치금을 내고 이제 그 가면 이제 그 우리가 이런 이렇게 용지를 줘요. 그러면 이런 용지가 뭐냐? 그러면 주택인도증서인데 이렇게 주택인도증서가 있어요. 주택인도증서 이렇게 갖고 주택인도증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입주자용 자용, 이거는 관리주체용, 이거는 사업주체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입주자 떼어서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다가 그날 마감을 이렇게 치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오늘 10세대가 입주했네요. 그러고 이렇게 10장을 딱 갖다 줘요. 이게 그러면 주택인도증서라고 딱딱 해서 이게 2020년 뭐 2월 뭐 20일, 30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줘. 오늘 날짜를 딱.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어디다 올리냐면 우리가 공개 의무가 있어요. 이 주택인도일은 언제까지 공개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30일 이내에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택을 인도한 지 30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돼요. 어디에 공개하느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하자를 3년간 받을 수 있어. 2년 받을 수 있어. 3년 받을 수 있어. 5년 받을 수 있어. 10년 받을 수 있어. 이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를 어디 하느냐? 그러면 K아파트. K아파트에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주택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공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입주를 네 번 받아봤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입주를 네 번 받아봤는데 입주를 네 번 받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빠삭해요. 그리고 이 하자 보수 이 교육도 허그에서 좀 내가 또 몇 시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쪽이 이제 좀 하자도 좀 잘 알겠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입주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 인도증서를 이렇게 올려야 돼. 그러면 내가 또 이렇게 그 해보려고 많이 올려봤죠. 요거를 이 부분에 이렇게 주면 이 부분을 스캔을 떠요. 그래서 우리가 스캔을 떠서 이거 이미지 한 장하고 이미지를 올려요. 그리고 거기에 날짜를 올려. 2020년 2월 28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날짜를 이렇게 쓰고 이미지 첨부하겠는 데가 돼 있어. 그럼 이미지를 첨부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 글씨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10년간 더 들어있는 거야, 그 서버에.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못해요. 이걸 딱 보고 그대로 공개를 해서 이 입질부터 이제 이 시설 공사별 하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시설 공사별 하자는 2년짜리가 있고 우리가 3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5년짜리가 있어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내력구조별 하자는 10년이잖아요. 그래서 내력구조별 하자가 뭐가 있니? 그랬더니 우리가 주 대기하면 바보지.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계단이 있고 내력벽이 있고 기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보가 있고 지붕 틀이 있죠. 여기 이제 내력 구조별 하자예요. 이거는 10년간 이렇게 보증을 하는데 하자 보증을 하는데 언제로부터라고요? 이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년짜리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요거는 더 우리가 책 순서를 나가면서 책 순서에 맞게 이제 강의를 좀 해 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시면 하자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의 기산일을 봤고요. 그 다음에 전이 부분에 인도일 공개. 거기까지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하자 보수 등도 우리가 좀 봤고, 사업주체가 보수를 한다. 하자 보수의 담보 책임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하자의 범위가 있고 내력 구조별, 시설 공사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2년짜리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년짜리는 시설 공사별 하자가 우리가 사용 검사별로 검사일로부터 2년이 되고 사용 검사일로부터 3년이 되고 사용 검사일로부터 5년이 되고 사용 검사일로부터 이렇게 10년에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2년짜리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미장 공사, 수장 공사, 도배 공사, 도장 공사 뭐 이렇게 타일 공사, 석 공사, 그다음에 옥내 공사, 주방 기구 공사, 가구 공사 이런 것들이 지금 2년이에요. 시설 공사별 하자로. 그리고 3년은 뭐가 있냐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이 3년이 되고 그 5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5년은 전부 다 보기가 힘들어서 이 앞에 있는 것만 볼 거예요.
그래서 5년은 오, 대조, 지방, 철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년 부정하는 것은 뭐가 있냐? 그러면 대지조성공사 그리고 우리가 조경 그 다음에 이 지 지가 뭐예요? 어떤 게 있냐면 지붕공사 그리고 우리가 방수공사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이런 것들이 5년이에요. 그리고 10년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이거는 기초공사가 10년이에요. 그리고 지정공사가 10년이에요. 그리고 지방공사가 있어요. 지방공사가 10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 공사별 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력구조별 하자는 주내기 하면 파부지 이렇게 해서 이게 내력구조별 하자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고 2, 3, 5, 10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시냐면 내력구조별 하자 보수기간이 있고 내력구조별 안전진단이 있어요. 그러면 내력구조별 우리가 안전진단이 있대요. 그러면 내력구조별 여기 안전진단이 있는데 구조별 이 안전진단 여기를 보시면 내력 구조별 안전진단 진단은 우리가 어떤 때 한다고 그랬어요?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우리가 내력 구조별 안전진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 안전진단은 누가 한다고요? 시장 등이 한다고 그랬죠? 시장 등이 이런 업체에 의뢰를 해요.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건대 안전 시설 건설 여기에서요. 그러니까 해당 우리가 건축사 협회 대학의 상설 기관이 있어요. 부속 그리고 안전 시설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안전 공사가 있고 한국시설안전공사 그 다음에 여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내력구조별 안전진단을 실시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요 안전진단 검사기관까지 이렇게 딱 암기를 해놓으면 뭐 이제 딱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건대 안전 시설 건설이다. 거의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건대 안전 시설 검사.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했어요? 여기에서 내력 구조별 안전 진단을 했고 그다음에 하자 진단 기관은 뭐였냐면 하자 진단 기관은 건기엔 안전시설 건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건기엔 안전시설 건설. 그러니까 안전시설 건설은 계속해서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자 감정기관이 있었어. 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건기엔 국립 대학 그러니까 국립대 안전 시설 건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건기엔 국립대 안전 시설 건설. 요거는 책에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공통이잖아요. 안전 시설 건설, 안전 시설 건설 이렇게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해당 건축사, 해당 기술사, 해당 엔지니어링 사업 주체 뭐 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면 되니까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건대 안전 시설 안전
안전시설 건설, 건기엔 안전시설 건설, 건기엔 국립대 안전시설 건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안전진단 기관하고 우리가 하자진단기관, 하자감정기관 요 세 개가 전부 다 우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이 안전 하자안전 하자감정기관은 누가 의뢰를 해요? 저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거고 이 하자진단은 누가 해요? 입주자 대표에 대해 뭐 입대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렇게 이 하자 진단을 의뢰하는 거고, 자, 안전 진단은 누가 하는 거고요? 시장 등이 하는 거고, 그래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수의 절차를 봤어요. 이제 하자 보수의 절차를 좀 보면 일반적인 절차가 있고, 우리가 이제 하자 보수의 절차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본 것이 전부 다 하자 보수의 절차죠. 우리가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자를 발견하고 하자를 발췌하고 거기서 흠이나 결함을 찾았으면 그거를 하자 청구권자한테 청구권자가 이제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주체가 그게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하자를 보수를 해주든지 하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자 진단 기관에 가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하자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그래서 따지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야 하자야 아니야 분쟁이 가라앉지 않으면 하자 분쟁 기관인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서 하자 감정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하자 감정을 의뢰해서 거기에는 건기엔 국립대 안전시설 건설에 의뢰를 해서 그런데 의뢰를 할 때에는 여기 하자 진단기관하고 중복되지 않게 의뢰해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자를 인정하느냐 하자를 불인정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자를 이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자를 인정하게 되면 사업주체가 보수를 하고 지금 이제 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입대위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자를 처리를 하고 이 하자를 처리를 하면 이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처리했다고 시장 등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야 하자를 제대로 처리를 했네. 그러면 하자에 대해서 종결을 해야 되잖아요. 하자 종결. 하자 종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용 부분에 대한 하자 종결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또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 종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자 종결을 이렇게 할 텐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자 종결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거는 입주자가 해요. 입주자가. 그러니까 이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도 입주자가 해요. 그리고 신청도 입주자가 하고 하자에 대한 종결도 입주자가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대위가 신청한다? 안 받아주고 저기 뭐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저거는 이제 대리로 대행은 약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입주자 등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용 부분은 그러면 저 공용 부분이 있어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이렇게 이제 그 하자 종결을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장이에요. 회장이 해요. 그런데 이 회장이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 종결을 하다 보니까 오 이거 너무나 특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뭐 비리가 생길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몇 가지를 해놔요. 그게 몇 가지냐? 그럼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이런 거요. 야 그럼 혼자 결정하지 마. 회장 혼자 결정. 그러면 어떻게? 입대위 의결을 통해서 결정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입대위가 전부가 짜고 치면 어떻게? 짜고 치는 구수대비 되면 그러면 손해보는 것은 입주자들밖에 없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입대 의결을 하는데 여기에서 입주자의 이 등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안 들어가는 것도 확인해야 돼.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 입주자, 입주자의 5분의 1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용 부분 하자에 대해서 의의가 없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입주자 대표 의결을 할 수 있고, 의결을 하면 회장이, 그거는 이제 공용 부분에 대해서 하자 종결,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으면 하자가 종료가 되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자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 종결을 할게요 하고 공고를 해야 돼요. 얼마간? 20일간 우리가 하자를 종결할 거야 하고 20일간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자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주체가 먼저 통보를 해요. 이 우리가 이 사업 주체가 이 하자 종결을 할 거야 그러고 이렇게 통보를 해요. 사업 주체가 사업 주체가 통보를 하는데 얼마 전에 하느냐? 그러면 2년이 종결되기 30일 전에는 최소한 해야 돼. 그러면 2년이 종결되기, 3년 종결, 5년 종결, 우리가 10년 종결이 있는데 이 종결이 되기 전, 종결 전 최소한 30일 이전에 이 하자 종결이 다가왔거든. 그러고 하자 종결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를 누구한테 통보를 해주냐면 입대위한테 해줘요. 그럼 입대위는 알죠. 그런데 입주자는 몰라요. 그러면 지금 정보의 불평등이잖아.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자 종결 이 시기가 사업주체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공고를 게시판 그리고 해당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거기에 이렇게 게시를 해주는 거야. 20일간 이것도 20일간 게시를 해주면 입주민이 알겠죠. 그리고 방송도 해주겠죠. 그러면 입주민이 요걸 보고 전용 부분에 대한 하자 종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공용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자 종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자 진단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하자에 대해서 종결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담보 책임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담보 책임 기간이 있어서 담보 책임 기간의 종료가 우리가 244페이지에 좀 있고요. 245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하자 종료를 해줘서 우리가 하자 보수 보증금이 나오고 있는데 하자 보수 보증금은 애치 의무는 누가 애치를 한다고요? 사업 주체가 누구 명의로 사용 검사권자 명의로 하자 보수 보증금을 애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자 보수 보증금의 용도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그리고 하자 보수 보증금 이렇게 해서 하자를 지금 종료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잖아. 이제 우리가 3년치 우리가 여기 다시 쓸게요. 하자 보수 보증금이 3년이 있고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하자 보수 보증금 금이 우리가 이게 그 시설 공사별 하자를 이렇게 보면 2년이 있고 3년이 있고 5년이 있고 10년이 있는데 이 하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애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애치.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가요. 2년이 꼴랑 지나갔어. 그래서 2년에 하자 종결까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비용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넣은 게 얼마냐면 100분의 15%예요. 15%를
여기다 넣어놨었고 여기서 사용한 금액 외를 이렇게 내주면 돼요. 그럼 3년에는 얼마냐? 그럼 우리가 3년에는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나머지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는 가장 많은 40%가 돼요. 그럼 5년째는 얼마냐? 그러면 5년째는 25%가 돼요. 그리고 그러면 10년째는 얼마냐? 20%. 그래서 남은 돈이 있으면 2%지 내에서 우리가 전부 다 내주면 돼요. 그럼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요게 100이 되겠죠. 100%.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사업 주체한테 반환을 해주면 돼요. 사업 주체한테,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거죠. 그걸로써 이제 하자가, 종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제 249페이지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